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 쌍방울의 이 대북 송금, 쌍방울의 대북 송금 관련해서 자, 이 부탁을 했다. 그리고 그 쌍방울의 부탁도 했고 그 내용들을 이재명에게 보고도 했다. 이렇게 진술을 바꾸면서 자, 민주당이 지금 발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급기야 이 이화영의 부인 백모 씨가 등장해서 탄원서를 쓰고 그리고 법정에 가서 이 이화영에게 압박을 했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계속해서 그런 식으로 나가면은 이제 가족으로서 권리 포기, 권리와 의무를 다 포기하겠다. 혼자서 재판을 받든 말든 혼자 해라. 이렇게 하면서 당신이 쏟고 있다. 정신 차려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상황이 나오게 된 배경이 바로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가 그 진술을 번복했다고 하자. 그래서 이재명 측근이 이화영 측 인사를 만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화영 측근이 이재명 측 인사를 만났다. 그런데 어제까지 지목된 사람이 바로 박찬대 최고위원이었습니다. 박찬대 최고위원. 그런데 박찬대 최고위원은 나는 모른다. 만난 적도 없다.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이 박찬대의 이 해명을 듣고 보니까 오늘 TV조선이 보도한 내용을 보면 모른다. 만난 적이 없다 하는 게 바로 이화영 전 부지사를 구속되고 난 이후에 한 번도 만나거나 면회한 적이 없다. 이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이화영을 만난 적이 없지 그 주변 사람 만난 게 아니라 이런 겁니다. 그러면서 만난 사람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자, 만난 사람 바로 박찬대 의원이 만난 사람은 이화영 전 부지사 측근은 251 전 용인갑 지역위원장이라고 합니다. 용인갑 지역위원장 직무대행이다. 이 251 전 용인갑 지역위원장은 지금 이화영을 대신해서 이 지역구를 관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화영 측근을 만난 사람이 박찬대다 하고 지목되니까 나는 만나지 않았다는데 만나지 않은 사람이 누구냐 하니까 이화영이라는 겁니다. 이화영 감옥에 있으니까 당연히 못 만나죠. 그러니까 이화영의 측근인 251 현 용인갑 지역위원장을 만났고 무엇보다도 다시 본인은 이화영의 부인 백모 씨를 전혀 모른다. 얼굴도 모른다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통화를 했다고 이렇게 TV조선이 보도했습니다. 통화까지 했다.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은 이 상황이 생기면 덮어놓고 거짓말하고 이 발뺌하고 그리고 국민들의 시선을 교묘히 속여가지고 이렇게 회피하고 있는 것 아닐까. 이러니까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콩으로 뭘 쓴다고 해도 못 믿겠다는 겁니다. 콩으로 매주를 쓴다도 못 믿겠다. 그러니까 뭐 입맛 벌렸다 하면 거짓말이고 그래서 이 속이고 있고 또는 회피하고 있다 하는 지적입니다. 자, 그래서 박찬대 최고위원은 이화영 전 부지사 측근을 만나서 당이 돕겠다고 말했다 하는 이 보도가 나오자 하루 만에 직접 해명을 했는데 그런데 이 해명이 바로 이화영 전 부지사를 못 만났다. 수감 중인 이화영 부지사를 만난 적이 없다. 엉뚱하게 이런 해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누가 이화영을 만나는 게 아니라 이화영 측, 그러니까 그 가족, 부인이나 그 가족 측을 또는 그 측근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전달하지 않았을까. 만났다는 보도가 나오는 이후부터 즉각적으로 지금 이렇게 부인이 백모 씨가 나서가지고 탄원서를 썼는데 거기도 보면은 뭐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이렇게 편집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보통 부인이 당원 동지 여러분 이거 잘 안 쓰는데 이걸 보면은 부인이 철저하게 지금 민주당적 생각을 갖고 있고 그러니까 그 탄원서도 이화영을 지켜달라는 게 아니라 이재명을 지켜달라 하는 식으로 해석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감옥에 있는 이화영을 압박해가지고 계속해서 이재명이라는 이름을 부르도록 이름이 나오도록 그렇게 압박하고 있다. 그래서 과거 군사 정권의 심리 압박을 해가지고 그때부터 더한 고통을 겪고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결국은 이화영이 감옥에서 이렇게 진술을 바꾼 것도 검찰의 회유 압박 때문에 그렇게 바꿨다. 그런 식으로 몰아가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 박찬대가 만난 이화영 전 부지사 측근은 251 현 용인갑 지역위원장 직무대행이었습니다. 자, 251 위원장은 이화영 전 부지사 대학 동문이자 40년 지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40년 동안 아주 친하게 지냈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화영 전 부지사가 구속된 이후에 지역구 관리를 대신하고 있는데 자, 박찬대는 또 이화영 전 부지사 부인 백모 씨 얼굴도 모른다면서 접촉 가능성에 대해서 선을 그었습니다. 어제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인 되시는 분은 제가 얼굴도 몰라요. 부인 되시는 분은 제가 얼굴도 몰라요. 그런데 이 TV조선이 취재를 해보니까 박찬대 의원은 부인 백모 씨와 전화통화를 최소 한 차례 이상 한 것으로 파악이 됐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자, 박찬대 의원이 251, 자, 여기 지금
지역위원장 이우일 용인갑 지역위원장을 만난 뒤에 자, 그 박찬대가 바로 여기 이화영 부인, 이화영의 부인과 통화가 이루어졌다고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부인 백 씨는 남편이 검찰에 쌍방울의 대북 송금 사실을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했다고 진술한 게 알려진 뒤에 탄원서를 제출하고 변호사 해임까지도 시도했습니다. 변호사 해임을 시도했는데 그런데 법정에 가니까 남편은 이화영은 그 제 부인이 뭔가 잘 착각하고 오해해서 그런데 나는 그 변호사하고 같이 가고 싶다 이렇게 말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벌컥 해가지고 정신 차리라 하고 부부 싸움이 벌어졌는데 문제는 여기가 성균관대학교 운동권이다. 이 백모 씨도. 그래서 지금 CBS 방송에도 출연해가지고 이 CBS의 방송에 라디오 출연해가지고 뭐 압박 받았다 그런 식으로 계속 선전선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인이 보통이 아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자 지금 여기 보니까 지금 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 윤희숙 전 의원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화영 부인이 대표적으로 선당 후사 인물이다. 선당. 당이 먼저고 사적인 개인은 후다. 그러니까 당을 먼저, 지금 이 상황에서 자기 남편이 진술하게 되면은, 자, 그 진술대로 일관되게 진술하게 되면은 남편이 형량을 줄어들고, 그래서 이재명 측에게 말하자면은 이 제가 묻게 되는데 그런데 그걸 막아서 가지고 남편 당신이 다 한지 않았느냐 남편 당신이 문제다 이런 식으로 결론이 나는 이런 진술을 지금 주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에게 어떤 타격이 가서도 안 된다 주장하고 있는 게 이게 이화영 부인이다. 그러니까 이화영하고 이 부인 사이에 그동안 법인카드 사가 쓸 과정에서 제3의 여인 제3의 여인에게 뭐 선물도 했다 또 제3의 여인에게 결제를 했다 그 사람에게 카드 썼다 이렇게 알려지면서 자, 제3의 여인이 등장하니까 그거 가지고도 쫙 갈라지가지고 그래서 김건식 경남대학교 교수는 이 두 사람이 갈라진 데다가 서운한 데다가 이 부인이 지금 복수를 하고 있다. 심리적인 복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심리적인 복수를 하고 있다. 남편이 자기를 배신해가지고 갔으니까 그러면서 이 부인은 이재명을 도와주고 자기 남편의 불리한 진술을 지금 하고 있다. 이게 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그래서 미스테리한 일이 한두 가지 아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 박찬대도 거짓말을 하고 있고 이 더불어민주당이 거짓말을 하는 거 보면은 이게 전부 다 가짜들이다. 이 진술이 전부 거짓말이라는 것 자체부터가 이게 전부 다 이 이화영의 진술 뒤집어 보려고 하는 거다. 그래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사상 최악의 사법 방해다. 자, 권력을 이용해 가지고 사법 방해다. 몰려가 가지고 자, 이 들어눕고 성명서 발표하고 또 그리고 여기 영치금 보내주기 운동 지금 여기 이 이화영에는 또 해유작전 일반 해역작전의 일환으로 보이는데 이 개딸들이 영치금을 보내주는 운동을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계좌번호까지 공개해가지고 한쪽은 영치금 보내주고 한쪽은 방문해갖고 항의하고 그래서 박범계를 포함해서 민영배가 수원지검에 방문해가지고 거기서 들르고 막 항의하고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 하는 겁니다. 자, 이걸 보면 정말 이재명을 지키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다. 거짓말에다가 이 회유에다가 압박에다가 그야말로 자기 부인까지도 지금 이재명을 지키려고 나서고 있으니 자 이화영이야말로 정말 참 불쌍하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 이화영이 진술을 했다고 하니까 자 검찰도 이제 남은 것은 이재명에 대한 구속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